미국의 하루 사망자 수와 입원자 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올해 코로나19 백신 출하 목표를 낮췄습니다. 민주당이 9,080억 달러 규모 부양안에 대해 양당 초당파 의원들의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의 실내 영업을 강행하던 술집 주인이 체포되자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수사를 우려하면서 사전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현재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매일 9.11 테러 희생자만큼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어제 기준으로 하루 사망자 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20만 명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어제 처음으로 3,000명 선을 넘은 3,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어제를 시작으로 1월 말까지 하루 사망자가 3,000명대에 육박한 선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12월 말까지 누적 사망자가 최소 30만 3천 명, 최대 32만 9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2월까지 미국인 45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던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37개 기관이 발표한 예측 모델을 종합해본 결과 크리스마스 주간에만 9,500명에서 1만 9,500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입원자 수는 1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소폭 밑도는 수치를 약 2주가량 보이다 어제 밤 끝내 10만 명 분턱을 넘어섰고 머지않아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 3개월은 미국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로 예상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가 주 정부의 최고 수준의 위험을 경고하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TF가 이번 주 주간 보고서에서 극도로 심각한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극도로 높은 코로나19 기준치와 제한적인 병원 수용 능력, 향후 추수 감소적 여파가 코로나19 확산 치료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의료 행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위험한 지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0만 명을 빠르게 돌파했고 누적 사망자 수도 27만 4천여 명입니다. 한편 앤토니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팬데믹 여파가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레스 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가 고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취급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면서 국제 백신 협력체 코백스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코백스는 18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국산 백신을 낸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때때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가려 하면 바이러스는 모든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올해 코로나19 백신 출하 목표를 기존 1억 회분에서 5천만 회분으로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이자는 당초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 1억 회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는 5천만 회분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화이자 대변인은 임상시험 결과가 초기 예측보다 늦어져 원자재 공급망을 늘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지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화이자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이자가 초기에 생산했던 원료들이 공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올해 백신 선정 목표를 절반으로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화이자가 신기술인 mRNA를 이용해 백신을 개발한 데다 백신 개발과 공급망 설치까지 동시에 이뤄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은 백신이 승인받을 때까지 기다린 후 원료를 구입하고 제조라인을 구축해 백신 선적을 위한 공급망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백신 개발 초기 단계인 지난 3월부터 공급망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바로 어제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오는 10일 미 식품의약국 FDA의 회의 직후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자가 생산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달 계획했던 연내 공급량의 절반 수준인 연내 400만에서 500만 회분의 백신만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첫 접종은 7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영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장애물을 부적절하게 뛰어넘어 7일에서 10일간 더 먼저 승인했다면 규제 과정의 신뢰성이 훼손됐을 것이라며 미국의 FDA처럼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줄인다는 소식에 화이자의 주가는 이날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1.74% 하락한 40.0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3%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경기 부양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낸시 플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9,080억 달러 규모 부양안에 대해 양당 초당파 의원들의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척 슈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상원에서 제출된 초당적 부양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초당적인 양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밋 롬니 상원의원과 민주당 조 맨친,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협상 교착 속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초당적 부양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부양 규모는 9,080억 달러 상당으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2,88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제시된 금액이 너무 크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 초당적 부양안이 제기되기 앞서 지난 11월 30일 공화당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 측에 신규 부양 방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시 요구한 신규 부양안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현재 최악의 팬데믹 기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추락으로 많은 이가 재정적 파산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긴급성과 현재 백신에 대한 희망을 고려해 지금은 맥코넬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마주앉아 마침내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진실하고 초당적인 협상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지역에서 실내 영업을 강행하던 술집 주인이 체포되자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침해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CBS 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화요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스태튼아일랜드 지역 그랜드시티에 맥스 퍼블릭 하우스 바의 주인 데니 프리스트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식당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 술집이 있는 그랜드시티는 코로나19 감염률과 입원율이 급증하는 바람에 오렌지존으로 분류돼 실내 영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게 앞에 Autonomous Zone, 즉 자율자치지역이라고 쓴 포스터를 붙인 뒤 실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은 가게로 몰려들어 후원금을 내며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프레스티는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내 영업을 계속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날 주인이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어가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은 지나친 행정명령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은 수요일 밤에도 성조기와 피켓을 들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는 술집 앞에 모여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스 퍼블릭 하우스 측 변호인 루이 젤로미노는 뉴욕시의 지나친 징계와 벌금 폭탄 세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준수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영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 1월 정권 이양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인권, 홍콩 보안법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중국의 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조처를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새 규제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가족의 관광 비자에 관해 유효 기간을 최장 1개월로 크게 줄이고 단수 비자로서 1회 입국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중국 공산당 당원은 일반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유효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중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신청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공산당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고 관련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치로 약 2억 7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나 재계 지도자들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은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규제, 법적 조치의 일부라며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제도와 산업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허가했지만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며 수년간 전개되어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보복성 수사를 우려해 자녀와 사위 상대로 한 사전 사면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인들에게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법무부가 자신의 자녀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이반카 트럼프, 그리고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부친의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이 될 정보를 러시아 측에 제공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위인 쿠슈너 고문의 경우 비밀 정보 접근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연방 당국에 자신의 외국 인사 접촉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연방 범죄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의 측근이자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사면 문제도 참모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리아니는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수사에 관한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핵심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월 25일 자신의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선 전인 지난 7월에는 역시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자신 측근 로저 스톤을 상대로 사실상 사면에 준하는 감형 조치를 취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전 사면은 흔하지 않지만 과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후임인 리처드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뉴저지주 법원은 한인 밀집타운인 리치필드팍에 대규모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대형 주상복합단지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5년간 개발안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트랜짓이 버스 차고지 건설에 나선 것입니다. 트랜짓은 뉴저지 북부지역 차고지들의 경우 적정 수용량의 28%가 초과됐다며
버스 차고 및 수리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치필드 팍 타운 정부는 세수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타운의 이 같은 요청을 여러 차례 기각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업소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가게 앞 보도에 상품 진열대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스토어 프론트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뉴욕시 전체 식당 2만 7천 개 업소 중 절반가량 되는 1만 1천 개 요식업이 신청한 것처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 프로그램 마감 시한을 앞두고 중간 결과를 진단해본 결과 이를 신청한 업소 수가 단 553곳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신청한 업소도 대부분 맨해튼과 브루클린에 집중돼 있었고 스태튼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뉴욕시가 공간에 제한을 두고 히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나친 규정을 두었으며 진열대 설치 비용 부담과 옥외 시설 및 옥외 상품을 관리할 추가 인력 비용 등 업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명 퓨전 식당 모모푸쿠 창립자인 한인 스타 셰프 데이비드 장 씨가 TV 퀴즈쇼 밀리언웨어에 출전해 우승을 하며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거머쥔 상금을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500명가량의 식음료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상금 획득 전 마지막 문제는 바로 백악관에서 가장 먼저 전기를 사용한 대통령을 묻는 사지선다형 질문이었습니다. 장 셰프는 ESPN 저널리스트 겸 NFL 해설가인 한인 어머니에게 전화 찬스를 썼고 그의 어머니가 1880년대일 테니 아마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일 것이라고 도움을 주어 1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7피트 6인치 크기로 제작된 알루미늄 재질의 대형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이 대형 냄비는 기부자들이 문자 메시지 41444번으로 기부를 할 때마다 설치된 LED 불빛으로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오는 6일까지 전시되며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다시 타임스퀘어에 재배치될 때까지 도시 곳곳에 구세군 냄비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이달 중 코로나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지만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갈바람이 미국 전역을 날카롭게 핥히는 형국입니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